김정호 목사가 플러싱 제일교회에 부임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를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로 이끌었던 김 목사를 만났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애틀랜타 한인교회를 섬겼던 김정호 목사는 지난 6월 2일 플러싱 제일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김 목사는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은퇴를 생각하시는 나이에 새로운 목회현장 또 정말 어려움을 경험한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임자를 좋은 후임자를 기도했는데 정말 좋은 후임자가 와서 김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교만에 빠지면서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목회로서. 왜냐하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교회가 갑자기 커져버렸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가 저에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애들에게 소홀히 하고 공감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다행히 저는 어느 정도 깨닫는 과정이 있어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교회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김 목사가 수년간 아픔을 겪었던 교회에 던진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새벽기도 그러는 게 젊었을 때는 고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특히 프로징에 오니까 성도들이 기다리는 걸 보니까요. 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정말 어떤 때 내가 지금 새벽기도 15분 설명해서 부흥이 하나 착각할 때 이게 성도들의 영적인 갈망이 저에게는 도준이고 저에게는 저수지의 영적인 저수지인데 그 띵을 하나죠. 예수님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펴나. 플러싱 제일교회가 미연합 감리교 플래그십 한인교회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